네, 미국 증시에서는 산타 랠리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죠.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우리 증시는 또 어떨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망을 하면서 또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의 이경민 투자전략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증시도 며칠 연속 올라오고는 있지만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라기보다는 지금 상당히 좀 막혀있는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증시와 미국 증시 좀 차별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원인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 그리고 마이크론을 계기로 한 실적에 대한 기대 아직까지 굉장히 크게 남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한국 뿐만 아니라 신흥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중국의 SRP 금리 인하 충격이 조금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 경기 모양을 이기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경기가 나쁘다.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 여기에 더불어서 0.05% 하향 조정으로써 투자자들의 기대심리도 뭐 충격을 못 지켜줬죠. 그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은 레벨업되었고 위안화도 약세압력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뭐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반도체 업종, 뭐 이번 주 한 주 동안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13% 이상 급등을 했는데 한국 반도체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거든요. 뭐 오늘 장중 반등을 하고는 있지만 이런 흐름들은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안감들이 조금은 기대감으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워낙 반도체 주가들이 저점대비 급반등을 한 데 따라서 선반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논란들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환율과 반도체 업종 실적 업황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 커질 수 있을지가 좀 변수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반도체주들 사실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좀 선반영돼서 미국의 반도체주처럼 상승 탄력이 아주 크게는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반도체주 내년에는 좀 괜찮을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지금 좀 담아봐도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내년 흐름들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투자자들, 그리고 시장의 컨센서스가 전반적으로 반도체 사이클, 반도체 가격이 상승 반전하는 시점을 그동안에는 2023년 초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최근 전망치들은 2022년, 그러니까 내년 4분기, 내년 하반기 중이라고 그 시점이 굉장히 빨리 당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내년 뭐 2022년 전체를 봤을 때 유망 업종으로 꼽으라고 하신다면 반도체 업종을 꼽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업종 자체가 종목뿐만 아니라 업종 지수가 18% 이상 저점 대비 급반등을 한 상황에서 따라갈까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은 기다렸다가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반도체 사이클이 턴어라운드하는 시점이 빨라지긴 하지만 아직은 반도체 사이클이 하강하는 기간입니다. 내년 1분기까지, 2022년 1분기까지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는 점에 있어서 아마도 지금 따라가는 것보다는 내년 1분기 중에 한 번의 매수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지금은 오히려 반도체 비중을 살짝 줄였다가 저점 매수 타이밍을 찾아볼 때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차익 실현을 좀 하고 저가 매수의 타이밍을 내년에 좀 잡아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몇 거래일 남았는데 연말까지 흐름이 어떨 것으로 예상하세요? 연말까지는 계속 2950에서 3050선 박스권, 조금 박스권 등락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반등의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배당락 전후로 해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그리고 쇼코링 매수가 유입될 여지가 있다는 측면에서 반등 시도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펀더멘털에 대한 부분들, 기업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확인하려는 심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코스피가 3000을 넘어선 상황에서 따라서 사기는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1월 달에는 변동성이 커진 여지가 큰데요. 뭐 실적 그리고 경제 지표 확인하는 것들과 더불어서 12월 코스피 반등에 힘을 실어줬던 프로그램 매수와 쇼커버링 매수가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리면은 프로그램 매물출에 공매도 부추기 예상되는 1월이기 때문에 대내외 펀더멘털 변수 외에도 수급적인 부담들이 남아있다라고 보신다면 지금 3000선 이상에서는 조금씩 비중을 줄여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거꾸로 아마 다음 주 배당락 전에 코스닥과 중소기업이 좀 급락할 수 있는데요.
그때는 트레이딩 기회로 좀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내년 말 반복되었던 패턴으로서 배당락 전 대주주 요건이나 아니면은 양도소득세 회피하기 위한 개인 투자자 매물이 대거 출회되는데 그 이후에는 그만큼 더 또 순매수로 들어오거든요. 뭐 업황이나 실적이 견조한데 수급 변수로 흔들리는 종목들이 있다면 특히 코스닥과 중성주가 있다면 단기 매매 측면에서 한번 담아보셔도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지금까지의 동향을 보자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연간 기준으로 한 5%, 코스닥은 3% 정도 올라온 상황인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대한 전망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뭐 많은 대신증권에서는 내년 코스피 흐름을 상저하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분기 저점은 나오고 2분기 턴어라운드, 3분기부터는 상승 추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데 어떻게 시장이 오르냐. 과거 미국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시장이 추세적으로 하락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추세를 강화하면서 상승을 했었던 상황이죠. 2006년, 7년이 그랬고 2017년이 그랬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중요한 것은 펀더멘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에 대한 자신감, 컨빅션만 있다면 미국 금리 인상 사이클에 있어서도 충분히 극복 가능하고 시장의 추세를 결정짓는 펀더멘털에 근거한 추세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이번 10월 FOMC 회의 직후 연준은 테이퍼링을 두 배로 빠르게 가져가고 그리고 금리 인상 시점을 앞당기고 금리 인상을 내년에 세 번 한다라고 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2%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미 알려졌다는 사실, 그리고 연준 의장, 파월 연준 의장은 경기에 대한 자신감 피력이 상승 동력이 되었는데요. 아마도 내년에 관건은 경기가 얼만큼 견고한가,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 아마도 봄이 지나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고 경목 현상이 좀 완화되는 시그널이 나타나면서 경기에 대한 기대 심리는 점점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하반기에는 반도체 사이클 턴어라운드와 더불어서 글로벌 경기 회복, 교역 회복이 미국 금리 인상보다는 좀 더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금리 인상을 하겠지만 그래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증시는 연간 기준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 상저하고를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1분기, 특히나 1월 같은 경우에는 좀 변동성이 하방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하시고 계신 모양이죠. 그 이유는 네, 어디 있습니까? 네? 네, 1분기 그리고 1월에 대해서는 좀 좋지 않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뭐 일단은 지금 시장 흐름들이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은 뭐 실적이 좋았고 소비 심리 지수, 소비자 기대 심리가 좋은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10월 초부터의 흐름들을 보면은 병목 현상 완화 기대,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가 하나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코로나19 재확산, 지금 글로벌 전체적으로는 한 87만 명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고요. 오미크론 이슈가 아니더라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유럽이 47만 명, 미국이 20만 명이라고 본다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위드 코로나 후퇴, 이로 인한 소비 심리 악화, 실질적인 경제지표 부진, 그러니까 경제지표가 나쁘다, 경제 나쁘다라기보다는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못 미치는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와중에 코스피는 실적 시즌을 맞으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보다는 좀 불안감들이 좀 커질 수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수급 변수, 프로그램 매물 출해, 공매도 구축이 그리고 대규모 IPO 예정되어 있다는 점들이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나 글로벌 증시가 크게 흔들리진 않겠지만 한국은 실적과 수급 변수로 인해서 좀 레벨 다운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뭐 반등 시 3천선 이상에서는 좀 현금 비중 좀 확보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뭐 다음 주 중에 코스닥과 중소형주 중에서도 뭐 낮고 뭐 11 업황이나 실적이 좋은 종목들 중에서 연말 개인 투자자들의 매물 출회로 인해서 출렁이게 되거나 뭐 단기 급락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단기 트레이딩 한 5일에서 10일 정도 투자 시기를 갖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시장에 있어서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코스닥 중소형주에서 매매 전략,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에 시장을 또 이끌 수 있을 만한 종목군이나 뭐 업종군 어떤 걸 대표적으로 보고 계시나요? 뭐 시장의 상승을 이끈다기보다는 시장의 등락을 결정지을 변수는 반도체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실적, 업황에 대한 흐름들이 아마도 중요한 변동성 흐름이나 코스피 방향성에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내년 1분기, 2022년 1분기에는 기대했던 업황과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실적 가능, 그런 눈높이 조정 과정이 좀 있을 수 있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반도체 사이클이 턴어라운드하면서 실적 기대가 올라가게 된다면 충분히 추세적인 상승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반도체 업종을 주목하면서 대응 강도를 좀더 조절해 나간다면 충분히 플러스 알파 전략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도움 말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대신증권의 이경민 투자전략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